탁한 공기에 목이 칼칼하진 않으신가요? 이 미세먼지가 비상입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국내외 미세먼지가 가득 쌓여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광주, 전남 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고, 특히 광주의 광산구와 서구의 초미세먼지 농도 73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수준의 기준인 76마이크로그램에 매우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내일까지도 농도가 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가신다면 식약처 인증을 받은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실내 환기는 가급적 삼가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오늘 공기가 탁한 데다 아침에 안개까지 끼면서 출근길 시야가 답답한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낮 기온이 훌쩍 오르겠는데요. 광주의 한낮 기온 12도로 큰 추위는 없겠지만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체온 조절에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전망 살펴보시면 광주의 현재 기온 영하 0.9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12도 보이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은 7도, 해남은 9도, 강진과 완도, 장흥의 낮 기온은 11도로 전망됩니다. 구례의 낮 기온은 13도, 순천과 광양은 12도 보이면서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눈비 소식 없이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에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